네, 어버이날을 맞았지만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던 카네이션의 인기는 시들합니다. 꽃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경기 불황으로 수요까지 줄어 화훼 업계의 5월 특수가 사라졌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한 꽃가게입니다. 어버이날을 맞아 많은 양의 카네이션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가게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. 사전에 주문받은 꽃들만 한두 개씩 팔릴 뿐 기대했던 판매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은 꽃 가격이 오른 만큼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부모님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고릅니다. 조금은 부담은 돼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, 카네이션 그 꽃으로 말고 이렇게 화분으로도 돼 있어서 집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하러 왔어요.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거래된 국산절화 카네이션은 3만 5천여 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% 감소했습니다. 불경기로 인해 실속 위주의 선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카네이션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. 여기에 전기세와 유류비 등 생산비 증가로 꽃 가격이 오른 점도 카네이션 소비 침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. 실제 같은 기간 카네이션 가격은 20송이 한 속에 7,400원 선에서 8,400원대로 13% 올랐습니다. 이로 인해 꽃가게들은 가정의 달 특수는커녕 재고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제 뭐 구매를 박스 단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는 그거에 맞게 꽃도 그만큼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이 불렀는데 그만큼 이제 뭐 카네이션 판매는 그렇게 된것 같진 않아서 조금 남을 것 같아요, 많이. 꽃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가정의 달에도 화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